안녕하세요.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여러분, 벌써 연말이 됐어요. 모두 연말 계획은 잘 짜고 계시죠? 안 그래도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. 어머니가 정말 수시로 하는 얘기를 그날도 하더라고요. 저 태어나자마자 그 인큐베이터에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, 제가. 인큐베이터. 네, 장염으로 입원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. 병원비도 너무 부담되고 그때 엄청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아이를 갖게 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 몸이 아니라 아이일 때는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. 경제적인 활동도 못 하는데 이 비용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태아보험을 준비해야겠죠? 거의 답정도 아닌가요?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아프더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이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이를 지키자 태아보험입니다. 우선 태아보험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.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왜 이런 태아보험을 굳이 준비해야 하느냐? 사실 최근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고 아이를 갖게 되는 나이도 비교적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. 또 환경 문제에 따른 각종 질병 발생률이 너무 높잖아요. 아이가 다 크기도 전에 고액의 병원비가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. 더불어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돼요, 그게? 태아보험이라는 게 진짜 있나요? 피보험자를 이제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. 따로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가 없잖아요. 산모의 이름을 쓰고 산모의 태아 뭐 이렇게 씁니다. 아, 누구누구 네, 맞아요. 네. 자, 그럼 태아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? 크게 저체중아 육아비용, 선천 이상 수술비, 신생아 입원 일당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와 재해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은 도대체 언제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? 물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22주 이내에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. 통상 이 시기 이후에는 산정검사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태아 전용 특약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태어난 직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태아 전용 특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보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보험에 대한 가치관은 모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항상 최대한 필요에 맞는 보험 가입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. 근데 가입 시기를 놓치셔서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바로 태아보험도 그중 하나인데요. 2세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미리 알고 계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